왔다 왔어. 커밍 트래블러 왔습니다. 오늘은 오이카비, 당근카비 이런 거 안 합니다. 그런데 영상은 그걸로 했어. 다른 특별한 게 없었어. 그냥 제가 녹음할 거 영상 그냥 간추려서 이렇게 했습니다. 용서를 빌겠습니다. 어찌까나 제 이야기하는 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넌센스 퀴즈 몇 가지를 해보러 갑니다. 넌센스 퀴즈라. 하여튼 제 이야기가 재미가 없고 듣기 싫다. 그러면은 저 문은 열어놨으니까 뒤로 살짝 소리 없이 나가셔서 바깥에서 한 5분 정도 담배 태우시다가 들어오시면은 또 살짝 재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다양한 분이 오셨네요. 오이 초등학교 학생도 오셨고 우리 저 열혈 팬이죠. 저분은 오우 중학생은 또 교복을 입고 오셨어. 고등학생은 또 대입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오우 오늘 잠깐 제 얼굴 보러 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르신들 많네. 언니 누나 오빠 동생까지 다 오셨어. 오우 어르신 안녕하십니까.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네.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. 그런데도 제 이야기 살짝 들어보러 오셨습니다. 이렇게 서론이 기냐? 다 서론이 길면은 원래 본론이 별로 없다 그랬죠. 뭐 소문난 잔치집에 아 먹을 게 없다. 네,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속담을 저는 살짝 바꾸겠습니다. 소문난 집에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빼꼼 내다봐야 된다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처음 듣는 이야기죠. 그냥 제가 지어내는 말입니다. 와, 뭐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했냐? 난센스 퀴즈 좀 하려고 그럽니다. 난센스, 넌센스라고 그러죠. 난 난센스라고 그럽니다, 저는. 아, 어쨌거나 난센스. 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, 아, 도둑놈 이야기 한번 하려 합니다. 도둑놈? 도둑놈? 그러면 도둑놈 이야기가 천지죠. 여기 저기 빛깔이죠. 뭐, 천지 빛깔이야. 빛깔이 많이 늘렸다는 이야기죠. 어쨌거나 와 이렇게 이야기도 몇 시간이 가버리네. 이렇게 이야기만 한종일 듣는 사람도 있어. 제 옆에서 그냥 귀가 따갑지 않나 모르겠어요. 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갔다. 그냥 거짓말입니다. 어쨌거나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난센스 기자 도둑놈이 가 있었습니다. 도둑놈이긴데 도둑놈이 엄청나게 돈을 갖다가 많이 훔쳤어. 그렇게 해서 도둑놈이 아 훔친 돈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보통 돈을 뭐라 그럽니까? 영어로 하면은 뭐니라고 그러죠. 그래서 도둑놈이 사용하는 돈의 이름은 뭘까요? 이것이 하는 난센스 퀴즈입니다. 난센스. 도둑놈이 사용하는 돈의 이름은 뭐 도둑도? 도둑머니? 뭐 여러가지 생각 잠깐 해보세요. 아시겠어요? 셋, 둘, 하나 모르겠어요? 자, 도둑놈이 사용하는 돈의 이름은 뭐다? 슬그머니. 이런 게 난센스 퀴즈입니다. 이렇게 딱 답을 드립니다.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오신다.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부의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쓰죠. 제가 이야기했죠. 저번에 도 어디야? 그라 가라 나이야 가라. 그 뭐 나이야 가든지 말든지 뭐 저 폭포는 그냥 그러는데 어쨌거나 예 나이야 가라 폭포라고 이야기합니다. 에, 뭐 두 번째 이야기했네. 그럼 세 번째는 뭐야? 그러니까 도둑놈이 아까 그랬는데 이 도둑놈이 가장 싫어하는 밥은 뭘까요? 도둑놈이 가장 싫어하는 밥.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? 어, 저분 생각한다. 셋 둘 하나. 아, 알아맞히면 20원 드리려고 그랬는데. 아, 20원짜리 구하기 힘들죠? 10원짜리가 거의 귀하니까. 어쨌거나 도둑놈이 가장 싫어하는 밥은 할머니뼈 해장국. 완전히 할머니가 이놈 도둑놈을 갖다 확 구워가지고 그냥 뼈를 같은 데가 배채 구워버린다 이렇게 해서 도둑놈이 아마 좀 싫어하나 봅니다. 아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죠. 어떻게 오 저분 약간 인상 쓰시는데 괴로움이 있으신가 봐.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간 언제 하신 것 같은데? 그러면은 조용히 좀 문 열어놨으니까 나가셨다가 어? 머리 조금 식히고 들어오세요. 아니면 담배 하나 태우시고 한 3분 정도 더 있다 오면은 제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.
자, 여기서 끝내버릴까요? 하나만 더 할까요? 좋습니다.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같은 여러분들이 성원해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. 그럼 뭐 아이스크림 이야기하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중에 박수를 가장 잘 치는 아이스크림은 아, 저 아주머니 여사님 언니 벌써 다 밟고 계시나 봐. 브라보 콘입니다.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랬지. 맞아 맞아 맞아. 아이스크림 중에 가장 박수를 잘 치는 아이스크림은 브라보 콘. 그렇다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똑같은 문제 낼게요. 자, 생각해보세요. 여러가지 아이스크림 있죠? 돼지바? 아, 디지라고? 그건 아니고요. 네. 자, 문제 나갑니다. 뭘까요? 문제, 아, 뭔지 알아. 저, 다 손을 벌써 들어가. 아니, 문제 다 나갔는데. 자, 아이스크림 중에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은? 아, 다 알고 있겠죠? 아, 여사님, 감사합니다. 야, 금방 안다고 링크 하시네. 아,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은?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대답이 아닙니다. 보석바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랬죠? 아닙니다. 아직까지 생산이 안 됐습니다. 브랜드가 안 됐어. 제가 알고 있는 오늘의 정답은 뭐냐? 아이스크림 중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은 운석바입니다. 운석바.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의 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스크림과 그리고 도둑놈 이야기 두 가지 해봤습니다. 끝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시고 저희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여러분이 여러와 같은 성원이 있으시면 2탄도 준비하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 2탄도 준비하겠습니다.